여러분 모두 양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베들레헴이 바로 여러분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기의 수업 모든 장소마다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넉넉하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상실과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그리고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 1장 2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 헤아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뭔가 삶의 방향과 의미가 물길을 바꾸듯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 나오미의 상태는 그 가족관계, 경제상태, 그리고 신앙적인 파산 등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으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땅 유대에서 떠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먼저 남편이 죽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돌봄이나 보호받을 만한 어떤 대상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아주 기구한 운명이고, 그리고 좀 심한 말로 하면 아주 팔자가 사납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징벌을 주셨다, 내 손을 텅 비게 하였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괴롭힘을 당한 이 나오미에게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한 감정 단어가 있을까요? 정말 찾기가 쉽지 않지만 쓰라림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상담 사전에서는 이 쓰라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 쓰라림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깊고 극심한 분노와 적개심을 나타나는 태도이고, 종종 분개와 그리고 뭔가 아주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함께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쓰라림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어떤 분노, 그리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상태,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면서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쓰라림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남 탓을 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불친절하거나 다른 사람과 끝도 없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관계에서 어떤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느낌을 갖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마음과 몸과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은밀하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용서할 때 나아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버림받았다는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괴롭지만 은혜를 구하며 자기 백성의 땅이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궁극적으로 드러날 곳을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베들레헴에 이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 고된 삶의 여정은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삶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주 깊은 상실과 절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지속적인 어떤 분노나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바꾸지 않고서도 매우 창의적이고 신선한 방법으로 세계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는 마음에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이 내적인 씨름을 아주 진지하게 시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신앙은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 회복의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길이 됩니다. 저는 좀 우울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자주 슬프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기운이 없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사소한 말에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대학 4학년 하반기 수련회에서 그 선교사로 헌신하라, 목사로 헌신하라 초청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경험한 어느 날 그 강사 목사님이 있는 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일평생 주를 기쁘게 하는 삶에 나를 드리는 것은 그날 나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의 의식 후에 저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나를 보고 너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달라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처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기보다는 바로 내 힘으로 내 의를 위하여 애쓰는 증거라는 것을 나중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아가 해체되어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셀림 그린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변형을 원한다면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안셀린 그린은 마리아와 요셉이 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던 날 거기서 인간의 집은 모두 닫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관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그러면서 칼 융의 말을 인용합니다. 마구간을 그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던 사실을 인용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태어나실 곳은 마구간뿐이었다. 그곳은 동물들이 사는 곳이다. 인간들이 사는 곳은 모두 잠겨 있었다. 동물이 사는 곳, 내면의 본능, 욕망, 생명력, 성적 활력이 넘치는 곳, 숨기고 싶어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고 보이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마구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너무 솔직한 마구간, 이 마구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런 상태를 열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내면의 장소,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볼 수 없는 그 상함, 그 열등감, 그 취약함, 그 내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체된 나를 넘어설 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들레헴 그 양식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 1장의 마지막 결론은 나오미가 결국 그 길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타인과의 관계가 갖는 역할이 치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지속적으로 상호 연결을 하고 있을 때 그 연결에서 그 창조해낼 수 있는 그 독특한 상호 간의 그 주관적인 서로의 주관적인 영역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코엇은 공감을 산소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학자 스턴은 이러한 이 상호 서로 주관성을 해치지 않는 상호 주관적인 체제를 산소에 비교합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로 녹여진 사랑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영아가 태어날 때 이 마음을 선험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그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뇌에 이미 벌써 그 친밀함, 어머니와의 갖는 그 주의력, 그리고 서로에게 의도하는 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한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이미 장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것들을 이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 투명한 그 다리에서 엄마가 괜찮다는 손짓을 하게 될 때 아이는 주춤주춤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그 손짓이 말하는 그 의도하는 말을 알아채고 용기를 내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이 이 아이의 평생 동안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 룻과 나오미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 룻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룻은 그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나오미에게 든든한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룻의 고백과 선언이 방향이 삶의 방향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만큼 역경이 처한 나오미에게는 그 관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소중한 삶의 기반을 다 잃은 아픔과 그 수치심과 괴로움에서 회복된 것은 바로 이 룻과 같은 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고 어려울 때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더욱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 생각 없는 그 아픈 한마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운 빠지게 하고 또 가슴에 콕 박히는 한마디였던가요? 혹은 지나가다 어깨를 툭 치며 힘내라고 하는 그 동기의 말이 얼마나 우리가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나요? 그 몇 마디가 그렇습니다. 그 진지한 몇 마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서로 지지적인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관계를 갖고 나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이 치유의 도구입니다. 아픔 때문에 자신을 고립된 상태로 놔두는 것은 수치심과 비통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프지만 다시 함께하는 이들과 강력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변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 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압 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두 번이나 모압 출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인물이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이처럼 보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에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정착 과정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이제 잘 외우시는 말씀이시요.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네, 설마 받아보셨겠지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언제 받아보았습니까?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에게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서 들으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나는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되고 당신의 나라에 소속되어 당신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정작 이 사랑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공부하느라, 사역하느라, 또 유난히 자아실현을 이뤄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습니다. 그저 황폐하고 메마를 뿐입니다. 수고와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이 지고한 사랑에 기대서 남은 한 학기도 잘 지내봅시다. 룻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친구가 되다 함께 어울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님은 룻과 같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에 친구처럼 어울리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룻이 나오미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 나오미의 삶을 대신 살듯 우리의 속에 함께 우리와 함께 어울려 계시고 계십니다. 셋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체험을 이 구절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클로닌이 개발한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 적응적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연대성이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인데요. 그 연대성이라는 척도는 타인 수용, 이타성, 공감, 공평으로 나뉘게 됩니다. 혹시 그 TCI 검사를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장신대 다니는데 아직도 안 해보셨군요. 네,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인도 나와 같은 이 강점이나 취약점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타인도 나처럼 수용해줘야 한다는 그 정도입니다. 타인도 나처럼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연민, 그것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나에게 대하듯 윤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타인을 대하는 정도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연대성 소척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타인과 연대를 이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 몸처럼 너의 몸이 소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져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여 각 지체가 연합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오미의 사정 같고 나오미의 비통한 사연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느새 룻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나오미와 룻의 연대가 베들레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그 빵집은 비로소 다윗의 일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울한 이유가 저희 어머니께서 딸을 다섯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딸을 다섯을 낳아서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를 바랬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딸을 낳으셨기 때문에 굉장한 내적인 심적 고통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우울한 그 성장기를 지낼 수밖에 밖에는 아니지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비난 섞인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제가 아까 콕콕 찌른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한마디 아주 사소한 한마디가 제 저녁을 굶게 하였고 그리고 체하게 하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손으로 비비면 하루살이가 비벼지듯이 그렇게 저는 아주 연약한 그런 성장기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고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저는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은 바로 저의 삶이고 이 룻은 바로 저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저에게 그 말들이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수없이 많은 룻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 그 친절한 룻을 수도 없이 만나는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느새는 룻이 되었다가 어느새는 나오미가 되었다가 어느 때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랑의 연대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오벳의 탄생으로 공허했던 나오미의 삶은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스라엘 공동체는 룻이 일곱 아들보다 더 나오미에게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나오미의 상실에게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여정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과정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 이야기는 치유가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목적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서로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삶에서의 구원이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 연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부르신 바대로 가장 자기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실과 수치심에서 회복에 이르는 나오미의 베들레헴의 여정은 고난을 대하는 매우 창조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힘겨울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관계에 긴밀하게 의지하면서 서로의 신비하고 풍성한 구원을 목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와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사역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둡시다. 주님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며 공동체에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그리하셨듯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생한 마구간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잔뜩 들은 주먹을 풀어헤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편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 가족과 교회 위에 룻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나오미 같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룻과 같이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